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부를 속여서 국민 세금을 훔쳐가는 행위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나랏돈 빼돌기 부패 행위로 충격적이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부패가 교육 현장에 만연했는지 알겠네요. 반성 좀 하세요. 금액이 크든 작든 부정행위 제대로 단속하고 처벌하지 못하면 그 피해 누가 봅니까? 아이들이 보고 국민들이 보잖아요. 시도교육청 교육감님 고발 조치 관련해서 이거 계획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의원실로. 자녀 친인척의 특혜 채용. 정말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공정성 특혜의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직만이 답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이 모양이니까 경제정책을 좀 바꾸라, 전환을 해라. 이거를 이제 계속 주문을 하는 거고 규제개혁 과감하게 하시라고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걸 대통령께서 듣고 계십니까? 충분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총리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무슨 공정한 거예요? 극도로 불공정한 거죠. 매우 무기력하거나 실망스러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재벌들이 강화되는 행정제재를 비웃듯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더욱 교묘하게 일감을 몰아주고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우 공선위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산업 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로 되어 있는데 국회의 의원 입법으로도 제출되어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적정임금법. 이걸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